나라가 진짜 엉망정도가 아닌데요. 거의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대란, 딥페이크 상태, 정리할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윤석열의 검찰 출신들은 자리 차지하고 자리 해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죠. 주기환이라고. 광주 출신, 그쪽에서 검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윤석열과 20년 직이었는데, 비례대표에서 떨어지자마자 윤석열은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합니다. 참, 의리 있습니다. 국민과의 의리 좀 지켜보지. 자기가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의리는 대단합니다. 그 무슨 의리인가요? 조폭 의리인가요? 네. 윤석열은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 외에는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적 인연 정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 내부에서도 반발이 대단한 거죠. 자기가 아는 사람 외에는 쓰질 않습니다. 네. 이 주기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연봉 3억을 받는 유인코라는 금융기관 감사. 이 감사 자리가 노른자리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자리는 국감 대상도 안 되고 법인카드 열심히 쓰고 카드 나오고 연봉 나오고 또 봐주려면 감사니까 봐주려면 또 확실하게 봐줄 수 있고 나중에다 퇴직 후에도 보장이 되는 뭐 그런 자리라서 대부분 다 이러한 감사 자리 민간 공공이 얽혀 있는 이런 감사 자리를 다 원합니다, 여러분. 네. 이 논하는 자리거든요. 이 주기환이라는 사람은 검사 경력만 31년입니다. 금융권 이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암코라는 감사가 됐습니다. 윤병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도 또이 노라는 자리죠. 돈이 척척 들어온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 상임감사로서 윤병현. 이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지금 총무비서관이 아마 검찰 수사관 출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또 30년 직위입니다. 아, 뭐 3, 4년 직위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내려갔을 때 그때 같이 했던 술 친구,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 잊지 못하는 모양 같습니다. 또그 박공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입니다. 아, 사무국장이면 대단한 자리죠. 검찰총장과 완전히 이 짝짝짝짝꿍이 맞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던 박공우 이 사람은 또 논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로 갔습니다. 네. 이사장은 괜히 뭐 국회에 나가야 되고 피곤해요. 감사 논하는 자리입니다. 또 서울대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자리도 박경호라는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충성하겠죠. 그냥. 이 사람이 왜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갔냐? 그랬더니 보건의료 분야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의 비리와 부정, 부패가 많은 모양이죠. 네. 이외에도 한국가스공사 감사. 아, 이번에 동해 석유로서 참 주가가 확 올랐던 이사 여기는 강진구. 또 한국연구재단 또 감사합니다. 강성식이. 또 한국관광공사 감사. 이 해외여행도 자주 나가겠네요. 김영창. 한국항공공단 감사. 홍성환. 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다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검찰 수사관의 시대. 검찰 수사관의 감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 연봉은 되게 1억 5천 이상씩이에요. 그리고 법인카드 나오죠? 윤석열이 좋아하는 법인카드 수사했던 법인카드. 연봉 차 나오죠? 대단합니다. 네. 이들은 노출도 거의 없고 업무 강도가 또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꽃보직. 네. 꽃보직에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잇따라 이들을 내리꽂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뭘 해먹고 있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특히 추석 연휴 때 응급실 마비가 예상된다고 해도 의사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다고 해도 전문의나 레지던트들, 의대 전문의들이 지금 완전히 보이콧하고 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2천 명, 오직 의료개혁. 딥페이크 상태. 네, 이게 지금 우리 대중들을 좀먹는 아주 엄청난 범죄 행위죠.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한 여성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이러한 건데, 이 문제도 이건 거의 국가 재난에 비교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울경찰청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만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도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또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미성년자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자,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뭐 사이버 수사대에서 알아서 해. 뭐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딥페이크 범죄는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생, 중고등학생, 이 학교에 수백 개의 명단이 당했다라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여성 군인들, 또 교사, 간호사, 운동선수까지 다 노출돼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나 이게 인권 유린이고 개인 신상을 털면서 이들이 이것을 또그 미성년자들에게 한건할때뭐 2,560원인가요? 하나씩 받아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해먹고 피해 학교가 2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들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지만 이거 참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3명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안 하니까 행정 권력에서 제대로 대처를 안 하니까 국회에서 빨리 이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대처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 나올 정도입니다. 네, 정부가 이 딥페이크의 이 가해자들, 이들은 말이죠. 국가와 사회가 디지털 성폭력 처벌할 일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 6일 만에 이 대검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 서지연 검사를 지역에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TF 팀을 해체했습니다. 뿌리 뽑자 이런 말만 늘어놓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 문제와 살아가는 생활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를 주변에서 당해봐야 그 심각성을 알려나요? 딥페이크의 가해자들은 아주 유유적적, 유유낙낙하고 있습니다. 보도한 기자도,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도 딥페이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고 기사화돼도 기죽지 말자. 딥페이크 계속하자. 텔레그램에 방이 없어져도 다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테러입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텔레그램을 차단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외국에 서버가 있고 국내의 업체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민들을 범죄의 온상으로 밀어넣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대처 능력도 없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오죽하면 BBC 방송에서도 한국 딥페이크 범죄 비상사태 이머전시라고까지 하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의료대란,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게 생겼습니다.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건가요? 네. 응급실이 위기죠. 특히 집안의 노인, 어르신들 분, 70대 이상에 있는 분들은 뺑뺑이를 응급실 찾지 못해서 갑자기 비상상에 예를 들면 뭐 혈압이 올라간다든가, 쓰러진다든가, 이럴 때 응급실도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은 더하죠. 그나마 수도권에는 병원이 좀 몰려 있는데 지방은 병원 찾으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중증 환자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응급실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책이 뭔줄 아십니까, 여러분? 경증 환자들,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응급실을 너무 많이 찾는다. 이거 수가 인상하자. 90% 인상하겠다. 전문의 진찰률 수가를 150에서 250% 올리겠다. 응급실 환자가 입원까지 하는 경우에는 수술 처치 등의 수가도 200%까지 인상해. 이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아프건 돌아가시건 몸이 병신이 되든 간에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응급실 좀 아프다고 오지 마. 동네 병원 가. 동네 병원 일요일 날 합니까, 여러분? 네.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무정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죠. 근데 이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는 먹고 살수 있어. 나는 외국 나가서 진료 받으면 돼. 그래, 나는 다른 데 가서 일반 개인 병원 가서 취직하면 돼. 복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당장 환자 볼 의료진이 부족한데 내놓은 게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응급실 찾아오면 90%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윤석열이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 다음에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의료가 없어지고 오직 민간 의료, 막 미국과 같은 것이죠. 민영 의료.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의료 혜택을 보고 우리처럼 서민들과 일반 국민들은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명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간에 나라는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담보 삼아서 이러한 짓거리를 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국정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잘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국정원 직원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여성 여기자를 성희롱 대상으로 올려놓고 히히덕거리면서 성희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일주일 전인가 이미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측과 조선일보 측에서는 별다른 징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길래 국정원의 간부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되게 오래된 사이인가 보죠? 이건 가까울 수가 없는 사이 아닙니까? 네. 무슨 정보로 서로 교류했습니까? 무슨 밀담을 나눴습니까? 거기에 성희롱 밀담까지 합니까? 한심합니다, 정말. 네. 정보사, 국군 정보사령부의 1급 정보기관이죠. 사실상 무너져버렸다. 붕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군 블랙 요원, 휴민트들이죠. 이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정보사 내부 조직과 임무, 작전 계획, 내부 정세 판단 등약 30건의 기밀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것을 7년 동안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군 정보사에서. 이제야 잡은 겁니다. 이건 간첩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중국에 넘어갔으면 북한에까지 넘어갔다라고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그러지만 국정원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북 특수활동비를 횡령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가의 최고 정보 기관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거는 이건 박정희 때부터 시작한 건데 완전히 박정희의 후손인 전두환 이후에 윤석열이가 완전히 말아먹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언론에 났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과 한동훈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의 본질이 뭐냐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힘겨루기다.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미래의 권력과 현재의 권력이 충돌하는 거다. 뭐 그런 사례는 항상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요, 충돌도 그냥 충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의 심리, 윤석열의 캐릭터는 자기한테 도전하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도발까지 한다. 그럼 아직 아웃이에요. 한동훈은 뭐 깔짝깔짝거렸는데 제대로 도전한 것도 없죠. 그런데 한동훈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3자 특검법 얘기하고 뭐 김건희 검찰 수사 얘기하고 의료 대란 문제도 그 증언을 유예해야 한다. 자기한테 도전한다고 보는 거죠. 밟아버려. 만찬도 취소했습니다. 만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보여주시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전에는 어깨 툭툭 치면서 한번 도전했을 때 180도 인사인가요? 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 까불지 않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인가요? 근데 이제는 당대표 딱 지가 60% 이상 뽑히니까 이제는 나는 윤석열과 차별화야. 나는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은 말이야 내손 아래 있어. 윤석열이 그걸 딱 감지한 거죠. 그래, 얘는 크기 전에 밟아버려야 된다. 도전, 나한테 도전해 감히? 네,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한동훈은 겁먹고 이 거대한 바위 앞에 겁먹고서 잘알거 아니에요, 그 성과를? 네. 정면으로 치받지 못하고. 언론에 그것도 기사 흘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대표로는 성과를 좀 내야 될거 아니에요? 호기잖아요. 난 다르다. 자기가 다르다 그래서 대표 뽑혔으니까. 그런데 제3자 특검 뭐 하겠다. 김건희 수사 뭐 하겠다. 난리가 난 거죠. 너 까불어? 야! 너 옛날 내 밑에서 뭐 했는데? 어? 나한테 덤벼? 그러니까 도전하지도 못하고. 한동훈은 언론에다가 잘 흘립니다. 간보기 하는 거죠. 형님,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팍팍 누르니까. 아, 그럼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3자 특검법 민주당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요. 예. 김건희 검찰 수사 잘된 거예요. 네. 그리고 한동훈은 여론과 조중동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지침이 뭐가 나오는지 이제 궁금한 모양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거의 대통령실에서 나온 멘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폭발 직전이다. 누가요? 윤석열이. 더 이상 같이 갈수 없다. 대통령 영린을 건드려. 아니, 국민 영린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뭐 자기 대통령 영린을 건드렸대요. 참다. 목을 베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 합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보고서 하려고 그러나요? 오늘 10시인가? 뭐 하여튼 기자회견을 한대요. 잘 수습하세요. 갈등이 있으니까 잘하세요. 이러고만 있습니다. 네.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카드입니다. 전번에 만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죠? 그래서 9월 초에 만난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의 실력과 태도를 봤을 때 살짝 건드려보고, 이렇게 건드려보고, 깨갱하고. 그러다 말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잔머리가 아주 능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자기 입지를 올려가겠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분위기고, 대통령실에서는 너 밟아버려. 오늘 기자회견한다 그럽니다. 윤석열. 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도 한다는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기자들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간에 의료 증원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럽니다. 2천 명. 네.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오늘 기자회견 뭐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